엠베드 페스트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엠베드 페스트는 엠베드를 사용하거나 혹은 관심이 있거나 혹은 한번 뭔지 한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개발자 이벤트입니다. 제가 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암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크게 암의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부담은 전혀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이미 공유드린 바와 같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암에서 디벨로퍼 이반젤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동명 차장이고요. 이렇게 엠베드 포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포럼하고 페이스북 포럼을 이용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 이두 곳을 통해서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 두 곳을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엠베드 OS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궁금한 내용들, 혹은 필요한 전달드려야 되는 내용들을 이두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가입을 해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다고 응답을 해주신 분이 총 32분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엠베드 사용 경험이 있으셨고 절반은 엠베드 사용 경험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31분 중에 엠베드를 사용한 제품을 고려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90.3%의 인원이 제품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 도약하는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이 IoT가 뭔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시는 제품에 IoT가 다 들어가 있고 이미 집에 IoT 제품들을 다 쓰고 계시고 이미 이 IoT 제품을 안 쓰고 있는 분은 없거든요. 다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IoT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할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전자 제품, 지금 와치가 들어가 있지만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할때 필요한 시퀀스가 있어요. 그러한 필요한 시퀀스를 보면 제일 먼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어떤 하드웨어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뭘쓸 건지. 이렇게 이런 제품을 쓰는데 물론 코텍스 A 계열의 고성능 프로세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의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조절을 해서 저렴한 것으로 만들고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든지 메모리 그리고 어떤 통신 모뎀을 쓸 건지 그 다음에 보안은 뭘할 건지 등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PCB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PCB를 고려를 할때 통신 모듈은 어떠한 RF적인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RF는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테스트할 건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디바이스가 사용자가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보안적인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혹은 어떠한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그때 반드시 디바이스 업데이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매니지먼트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여기에 이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를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고려까지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엠베드 OS가 여기에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엠베드 OS는 그러면 뭘까요? 엠베드 OS는 암에서 만든 운영체제인데요. 오픈소스 기반의 운영체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암은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암은 아키텍처를 하는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IoT 관련되어 있는 프로덕트를 하는 사업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IoT 프로덕트에 관련된 부분이고, IoT 프로덕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의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엠베드 OS는 그 부분에서 운영이 되는 운영체제이고요. 사실 여기서 수익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엠베드 OS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수익을 받고자 이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물론 유료 모델도 있기는 합니다. 유료 모델도 있기는 하지만 무료 모델을 쓰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엠베드 OS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엠베드 O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상위단에 커텍스 M 계열의 R2S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포터블하게 여러 개의 디바이스들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OS를 기반으로 해서 코텍스 M 계열의 어떠한 칩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칩을 가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지원하는 보드가 총 170가지 이상의 보드를 지원하고 있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보안이 포함되어 있고 IoT 커넥티비티. IoT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넥티비티죠.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 셀룰러가 될 수도 있고 BLE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의 관리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엠베드 OS를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 데 필요한 부분, 툴, 뭐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 디버거 이런 것들까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 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엠베드 OS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코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레벨을 기반으로 해서 엠베드 OS API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엠베드 OS 코어, 엠베드 OS 런타임, 그다음에 TLS, IoT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논 IP 커넥티비티까지 총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암에서 엠베드 OS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OS 대비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API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특성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OS 대비해서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의 블럭을 개발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드들을 믹스업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코드, 그다음에 엠베드 OS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모아서 매니지먼트 해주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까지 총세 개의 레이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엠베드 OS 파트너는 녹색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엠베드 클라이언트 펠리온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한 부분으로 빠져 있고 이 주황색 계열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파트너가 제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엠베드 OS가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엠베드 OS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어느 OS가 다 똑같듯이 그 OS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지만 뭐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엠베드 OS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굳이 뽑으라고 하면 리틀 파이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장치 통계, 혹은 메모리 사용, 분석, 추적, 그리고 뭐 저전력 기능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OS 기반에서 개발을 가능합니다. 윈도우나 리눅스, 맥 구분 짓지 않고 다 개발할 수 있고 웹에서도 개발할 수 있게끔 온라인 컴파일러와 오프라인 컴파일러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온 오프라인 컴파일러에서 지원하는 것이 GCC 기반의 컴파일러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ARM 컴파일러 6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ARM 컴파일러 6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ARM 컴파일러 6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GitHub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GitHub에서 코드 다운로드, 업로드 뭐 패치 다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엠베드 OS의 보드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엠베드 OS 코드를 이제 시뮬레이터 페이지에서 돌려보면 바로 보드도 없이 엠베드 OS 코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되게 핫하죠. 머신러닝과 관련돼서 이건 차후의 일이긴 하지만 머신러닝도 곧 엠베드 OS에 포함이 돼서 공식적으로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텐서 딥러닝까지도 다 할 수 있게끔 엠베드 OS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앞에서 퓨처들을 좀 몇 개를 나열을 했는데요. 이 퓨처들을 나열한 것들을 다 두리뭉실 뭉쳐가지고 엠베드 OS의 솔루션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어의 지원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들, 코드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신 분들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스트가 이미 다 된 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OS를 릴리즈를 하고 그 필요한 개발 보드들을 같이 연결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리소스를 한 번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또한 설계 위험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설계에서 발생되는 로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죠. 또한 코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CI 테스트라고 있어요. Continuous Integration. 네, 그 계속 테스트를 한 50만 개 정도까지의 테스트 케이스를 찾아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OS를 릴리즈를 하고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머신러닝이나 혹은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신 기술을 좀 더 빨리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OS를 쓰셔도 돼요. 다른 OS 상에서 뭐 로라를 만드셔도 되고 셀룰러 스택을 올리셔도 되고 다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본인들이 개발을 하실 때 발생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타이밍적인 손실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ARM이 코텍스 관련돼서 ARM이 칩 설계 회사다 보니까 이러한 MCU 기술들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코어에 녹아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기술의 MCU도 잘 지원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8년에 조사된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 4분기에 총 40만 명 이상의 ARM 엠베드 개발자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70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 그리고 아파치 2.0 라이선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실 수 있는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지역으로 보면 아시아 퍼시픽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 그다음에 유럽이 전체적으로 각각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포에로 전문 개발자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 혹은 뭐 이렇게 교육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양은 뭐냐면 활동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깃에 얼마만큼 패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카운팅한 건데요. 지금 보면 2013년부터 엠베드 OS가 릴리즈돼서 어느 시점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암에서 직접적으로 깃에 관련되어 있는 패치, 코드 패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중간에 주황색이 있는 부분들은 파트너사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일반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패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 Q2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3분의 1씩 각자 영역을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엠베드는 2013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2013년부터 개발이 진행이 됐고 클래식 엠베드 OS2라는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클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래식 버전도 진행이 되고 중간에 2015년에 엠베드 OS3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병렬로 진행이 되다가 두 개를 합쳐서 장점만 모아서 엠베드 OS5를 릴리즈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오늘 시점 기준으로 OS는 5.12.1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5.12의 이 네이밍 기준은 3개월에 한 번씩 메인 퓨처가 업데이트가 돼요. 2019년 3월 지난달에 5.12가 됐어요. 3개월 뒤에 5.13이 되고요. 3개월 뒤에 5.1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번호는 마이너한 패치들이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히스토리화 돼서 모든 패치들에 대한 수정 내용, 바뀐 내용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 웹페이지에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5.11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쓰고 있었었는데 5.12로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5.12로 반드시 업데이트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쓰는 게 5.11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5.11 쓰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11을 쓰다가 5.1, 2.1에 굉장히 좋은 패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좋은 패치가 있다 그러면 땡겨서 그 패치만 업데이트를 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이 암에 os.embedded.com의 embed os는 기수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필요한 내용은 브랜치를 따서 개발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mbed os의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embed os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비디오 클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디오가 망가졌어요. 비디오가 망가졌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말로 때워야죠. 네. 아니요,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동영상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린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별 다른 게 없고요. 어떤 유저가 나와서 그 유저가 embed OS를 사용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 embed 보드를 PC에 USB를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노트북에서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식이 되면 마치 USB를 연결한 것 같은 효과가 나고 거기에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컴파일된 내용을 USB로 생성된 바이너리를 USB로 그냥 복사를 해서 디바이스로 넘겨주기만 하면 퓨징이 끝납니다. 그러면 embedOS는 동작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심플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이게 굉장히 제 핵심의 칼날이었는데. 네, 그리고 개발 환경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온라인 컴파일러하고 오프라인 컴파일러로 나뉘게 됩니다. 온라인 컴파일러는 OS를 타지 않아요. 웹페이지에 가서 바로 컴파일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embed CLI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PC상에서 바로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오프라인 ID 환경을 모두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GitHub에서 혹은 제 embed CLI에서 작성한 어떤 코드를 Git에다 올려가지고 Git에다 올린 내용을 다시 내려받아가지고 컴파일할 수 있고 Git에서 CLI에서 만들어진 어떤 코드를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컴파일할 수도 있고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컴파일한 내용을 CLI로 당겨서 컴파일할 수도 있고 ID로 익스포트, 임포트를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mbedOS는 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아워라고 지금 오피스 아워를 리딩하고 계시는 저 뒤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리딩을 하고 계세요. 오스틴 블랙스톤 군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은 한국의 웹페이지에 유튜브에서 엠베드 검색하면 한국어로 된게쫙 나와요. 위즈넷에서 그리고 만든 그리고 코드뷰에서 만든 혹은 코드주에서 만든 혹은 이 SBA에서 만든 온 오프라인 교육 모두가 다 여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짜리 교육도 다 레코딩이 돼서 웹사이트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아까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GitHub에서 패칭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osembedded.com에서 이런 API들 관련된 도큐먼트들을 모두 다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외에 한국어를 위해 친절히 엠베드 포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엠베드 OS가 필요한 이런 환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170개 이상의 스탠다드 키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XP, ST, 뭐 TI, 뭐 기타 등등. 누보콤, 누보톤? 네, 그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스펙을 찾아서 이 스타트 킷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시키시면 네, 사용하시는데 개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70개 정도의 보드고요. 그다음에 이에 필요한 모듈들, 셀룰러 모듈 혹은 로라 모듈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에 필요한 컴포넌트들, 사실 컴포넌트들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코드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엠베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하반기 때는 아두이노와 관계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엠베드와 관계되어 있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징 하나 더 있는데 이 엠베드 이네이블드 마크가 사실 그냥 릴리즈되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50만 개 이상의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를 해야만 ARM 이네이블드 마크를 받아서 릴리즈가 됩니다. 즉이 이네이블드 마크가 있는 보드는 엠베드 OS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엠베드를 리딩하고 있는 ARM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엠베드 OS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엠베드 OS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업적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레벨에서는 돈을 받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커뮤니티 레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쓸수 있고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무료로 다쓸수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로 가게 되면 36만 불,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로 가게 되면 이제 세일즈 퍼슨 이제 그 가격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협상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엠베드를 적용한 사례가 embedOS.com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 미터링이라든지 혹은 게이트웨이 혹은 뭐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차저 혹은 뭐 수목원에서의 그 농업과 관련된 기술 그런 것들 등등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쓰고 있고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파트너십인데요. 파트너십은 현재 70개 이상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들과도 유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 지금 참석하신 저희 파트너사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분들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진짜 동작이 되는 동영상이에요. 네, 이거는 OS 엠베드 랩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엠베드 OS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재밌는 일들 혹은 유용한 것들, 쓸만한 것들을 모아서 둔 사이트입니다. 엠베드 랩스에 가보시면은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엠베드 OS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것도 동작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동작이 안 되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PC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동작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시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USB 되네. 네, 네, HDMI. 네. 어, 멍석을 깔아줬더니 PC가 동작을 안 하네요. 네. 제 PC 바꿔주세요. 어, 지금 시뮬레이터 돌아가고 있는 환경인데요. 지금 어, 딴 건 없고 보드가 가상화되어 있고 시리얼 아웃풋도 가상화되어 있고 여기에 코드창이 있어요. 코딩을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그리고 런을 누르시면 바로 여기서 웹에서 컴파일된 결과의 시리얼 아웃풋과 그 보드의 동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보드는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코드만 제한적으로 여기서 사용을 하시고 보드는 이 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네. 네, 보드는 체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멀티 스레드를 돌릴 수 없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뭐 큐잉을 할 수 없다든지 혹은 뭐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심플하게 어, 보실 수 있게끔만 환경을 맞춰준 거예요. 코드로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 처리를 심플하게 한다든지 텍스트 메시지로 뭐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 바로 이렇게 지금 보면 지캠프 메시지가 바로 뜨고 있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있는 이미지는 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뭐냐면 지금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데요.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네. 예? 야.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숫자를 3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터치패드거든요. 3을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면 어? 나오겠다. 어? 나오죠.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예. 이게 숫자로 3을 이렇게 쓰게 되면 사람이 쓴 거니까 이거를 3인지 4인지 5인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머신러닝이 그것을 보고 인식을 해서 숫자 3으로 실제 디지타이즈 돼서 3으로 인식해 주는 거를 보여주는 심플한 동영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8을 이렇게 쓰면 이게 8인지 무한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숫자로 이렇게 8으로 나타내 주는 그런 예제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 네, 이거 지금 유튜브로. 네. 심플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10분이나 빼뜨렸네요. 지금 보면 스크린에다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3을 예를 들어서 쓰게 되면 사람이 봤을 땐 3이지만 기계가 봤을 때는 숫자 인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숫자를 써보면 네. 네, 이 숫자가 얼마인지를 인식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이제 마무리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엠베드 OS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IoT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 저희의 마켓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IoT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개발을 하실 예정이시니까 널리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엠베드 OS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돈이 나와 있는 이유가 돈 받아가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일개 개발자일 뿐이에요. 일개 봉급자일 뿐이기 때문에 큰 회사의 리소스를 최대한 많이 잘 활용해서 제 걸로 만드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속은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 개인의 개발자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열려 있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질문 있거나 혹은 뭐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회사를 만나야 되는지 필요하다. 그런 거 연락을 주시면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혹은 그런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남겨 주시거나 혹은 쪽지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 코드주의 장병남 대표님께서 MBIoT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대표님 바로 가능하실까요? 바로 가능하세요? 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테이블 앞과 옆에 암 엠베드 스티커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옆에 지금 요즘 내로밴드 IoT하고 카테고리 M1이 굉장히 유용한데 위즈넷에서 카테고리 M1을 SKT향으로 만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주에서 내로밴드 IoT를 LG U+향으로 만들고 계세요. 이미 지금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코드가 다 공개가 되었고 모듈도 곧 구매처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교재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예, 혹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DMI만 있으면 돼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굴. 네. 안녕하세요. Welcome to Korea. 네. 네. 저 온 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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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오늘 PPT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예,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 왔는데 일단은 네. 오늘 새벽에 확인된 거는 이제 embed OS 5.12.1에서 MBIoT 동작이 됩니다. 예, 그 작업까지 완료를 했고요. 예. 네, 그래 가지고 네. 다 그 네. 지금 얘기를 들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MBIoT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엠베드 OS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먼저 보여 드릴게요. 뭐 이렇게 뭐 원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보시면은 이렇게 코어 모듈 만들었습니다. 이게 MBIoT 코어 모듈을 만들었고요. 이게 XP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타입으로 만들었고 뒷부분에 유심을 꼽을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점퍼를 놓아주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실제 이제 D0, D1에 있는 그 하드웨어 시리얼을 이용해서 이제 MBIoT 커넥트 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위쪽에다 연결하면은 이쪽에 있는 이쪽 포트 두 개를 이용해서 소프트 시리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MBIoT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에서는 소프트 시리얼로 동작이 되고
그러니까 엠베드 모드에서는 하드웨어 시리얼로 동작이 됩니다. 이런 뭐 이런 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센서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휴머니티 템퍼레이처 센서 6X 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 엠베드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뒷부분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장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STBL47로 이 101 IoT 모드라고 하는 데다 연결해서 엠베드 OS 동작이 되고요. 아두이노는 이렇게 우노에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뭐 딥 이제 더 보실 건 없고요. 네. 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빨리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는 저희 코드주 GitHub에 모두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MBIoT 라즈베리 파이하고 엠베드 OS 그리고 아두이노 버전이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포트에 연결해서 파이썬으로 동작이 되는 코드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라이브러리니까 AT 커맨드 파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거기다 동작할 수 있게 코드가 올라가 있고, 근데 엠베드 OS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 그 저희가 사실은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아두이노에다가 아두이노에 만들어놓은 AT 커맨드 파서를 가지고 사실 아두이노하고 엠베드하고 코드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뭐 제가 강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그냥 아두이노에다가 힘들게 만들어놨던 거 그냥 옮겨가지고 사용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기술 이사가 일단 반대를 했고요. 엠베드 OS 같은 경우에는 셀룰러라고 하는 커넥티비티 피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저희 그 모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피처를 빼서 이렇게 예 셀룰러 할 형태로 붙이게 되면은요 요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저희가 여기 이제 엠베드 OS 쪽에 피처랑 머지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엠베드에서 이제 공식으로 지원하는 커넥티비티를 저희 MBIoT 보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네, 실제 코드는 나중에 그 코드지 GitHub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엠베드에서 공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셀룰러라고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뭐 되게 코드가 좀 긴데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저희 라이브러리를 오픈해서 저희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켓 엠베드에서 제공하는 소켓 API를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어떤 TCP/IP 통신이나 뭐 TCP UDP 통신하는 데는 솔직히 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두 개 사용하는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있는 할 부분이 포팅이 돼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실은 양질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ARM Embedded OS의 ARM의 개발자들이 만들어놓은 어플리케이션 코드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셀룰러에서 뭐 소켓 통신되는 것보다 다른 거 다를 게 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서 네, 뭐 여기 ARM의 엔지니어분들한테 미리 리부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예, MBIoT를 펠리온에다 붙였습니다. 예, 펠리온 서비스에다가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펠리온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거고 펠리온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암에서 이 디바이스들 커넥티비티 IoT의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암에서 제공을 현재 하고 있고요. 뭐 일부 뭐 그러니까 지금 100개까지 가능한 거죠. 네.
개인 사용자도 100개까지 자신의 디바이스 이렇게 등록을 시켜서 레지스터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다르게 애매한 부분들이 그 네, 뭐 코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엠베드 OS 이젠플 셀룰러고요. 그래 펠리온 그러니까 아마 엠베드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펠리온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코드 자체를 동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이걸 붙여 가지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암에서 만들어 놓은 이 디바이스 관리 체계인 펠리온을 쓰면서 네. 제가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커넥티비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용하고 있는 커넥티비티를 이런 걸 지원하는 커넥티비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이고 네. 그냥 이거 지원하는 커넥티비티잖아요. 여기 리스트에 있는 거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작업이 돼 있는 걸 사시든지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연결을 여기 와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MBIoT를 가지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통신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등록이 됐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리소스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뭘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펠리온이라고 하는 게 LWM2M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LWM2M에 뭐 관련돼 있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 보기에 좀 쉬운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 몇 분이나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요, 그 디지털 버튼 카운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제가 이렇게 펠리온에 연결하는 이 보드에서 사용자 유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저 버튼이 펠리온 서비스로 카운트가 됩니다. 카운트가 돼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콘솔 화면을 보시면은. 네, 지금 이렇게 네, 지금 이게 콘솔로 붙어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버튼 눌른 횟수가 카운트가 됩니다. 이렇게 뭐 내가 몇 번 눌렀다 이런 식 이게 콘솔 화면이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카운트 횟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MBIoT를 이용해 가지고 저쪽에 이제 암에 MBIoT 암의 펠리온 서버 쪽으로 바로 리포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올라가죠. 지금 숫자 네. 이 서버가 어디 있죠? 도시에 깔려있네. 어쨌든 여기서 보내는 건데 저기서 이제 리포팅돼서 웹에다가 올려주는 속도입니다. 빨리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내가 여기다가 펠리온에다 리포팅하는 레이턴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여기서 보면 나오더라고요. 바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보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별로 올라가는데 내가 급격하게 제가 여기서 급격하게 눌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리포팅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서버에서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가 있냐. 역제어라고 얘기하죠. 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예, 리버스 컨트롤인가요? 네, 리버스 컨트롤이라고 그러니까 서버에서 디바이스니까 IoT 노드들을 제어하는 거를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노드를 이걸로 제어를 해볼게요. 이제 제어를 하는데 되게 네, 뭐 다 같습니다. 같은데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쪽 보드에 LED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 보면 LED가 달려 있는데 제가 여기서 LED를 키면은 이제 서버에서 이제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데요. 네. 좀 느려요. 네. 느린데 아 되게 네.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LED state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LED st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풋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LED가 지금 요거 말고 LED가 하나 더 있는데 그 LED를 제가 켜볼게요. 제가 여기 1을 넣은 다음에 샌드를 했습니다. 어? 바로 되나요? 이렇게 빠르면 안 되는데 밑에 옆에 조금만 켜졌죠. 네, 지금 제어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꺼보겠습니다. 어차 이게 이렇게 죄송한데 이게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아니었는데 어제 할 때는 한번 명령 내린 다음에 올 때 1분 걸렸었거든요. 이게 이상한데 오늘 여기 행사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셨나. 네, 이러면 좀 당황스러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0을 넣어서 그렇죠 이게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맞아. 사람이 당황하게 하면 여기 보시면은요 얘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네 잠깐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1분 좀 더 걸리더라고요. 1분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네. 네 빨리 꺼져야 되는데 막 마음이 초조해지네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리포팅이 완료가 되면은 얘가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put에서 received one 해가지고 status delivered라고 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아까 나왔고요. 네, 지금 아 예, 꺼졌어요. 네, 꺼졌어요. 꺼졌어요. 네. 네. 정확한 타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령을 줬고요. 13시 25분 50초에 제가 명령을 줬습니다. 명령을 받은 건 13시 27분 06초. 네. 좀 네. 시간 오래 걸렸죠. 어쨌든 됩니다. 네. 리버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뭐 이건 되게 간단하게 LED로 보여드렸던 건데 말 그대로 내가 일단은 이쪽에 그 펠리온 쪽에 서버로 데이터를 올리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데 대신 이제 이쪽에서 그 펠리온 쪽에서 역제어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디바이스를 다루는 거는 충분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1분에서 2분 막 5분 정도 가지시고 하는데 결국 명령이 도달하긴 합니다. 이건 다 확인해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한 1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60초 정도. 뭐 내부에서 어떻게 리포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펠리온 서비스를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뭐 펠리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온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셀룰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쪽 MBIOT를 이용해서 네 가능합니다. 네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까이 노드에다가 100대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셔서 펠리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PPT를 예쁘게 잘 만들려고 했는데 그 5.1.1에서 이게 또 안 되면 나중에 이 펠리온 클라이언트 버전이 올라가게 펠리온 클라이언트 현재 5.1.1.5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만들었던 코드랑 서로 맞아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5.1.1.1에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손을 좀 해봤는데 네, 네, 상당히 좀 거북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네, 암 쪽에 에반젤리스트님하고 내부 분들한테 좀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저는 네, 그거를 제가 발견하고 이거는 네, 암 네, 아, 네, 더 얘기하지 않고 녹음되기 때문에 네, 이분 어쨌든 그 부분도 어쨌든 네,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반이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코멘트하거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러이렇게 하겠으니까 너가 이렇게 바꿔라고 얘기 절대 안 하고요. 다 개발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5.12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것 때문에 요즘에 한 3, 4일 동안 잠을 한 10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돼서
예, 이거 해결돼가지고 왔어요. 이거 해결 안 됐으면 지금 5.1.5에서 5.1 내에서 셀룰러 이그제필 안 돌아갔으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좀 약간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해결이 돼가지고 관련해가지고 펠리온 이그제필에 관련돼 있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펠리온 레디 이그제플이라고 하는 거를 엠베드 임포트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서컴 적용을 했고 여기서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수정한 게 뭐야? 그 뭐 저희가 만들어 놨던 아까 위에 할 적용했고요. 엠베드 앱 제이슨에서 여기 보시면 L사츄로 예, 좀 예,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L사츄로 이 부분에 여기다가 저희 그 네트워크 디폴트 인터페이스에다가 셀룰러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셀룰러 관련돼 있는 피처들 여기다 넣어서 세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켰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예전에 이제 네, 저의 멘토셨죠. 얀. 네, 2017년 제가 서울 IoT 헤코톤에서 얀한테 이제 멘토 지도 멘토링 받았었고요. 그때 저희가 오디노로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펠리온 클라이언트 이제 그때는 엠베드 클라우드 클라이언트였는데 SD 카드를 따로 써 가지고 그 SD 카드를 이용해서 인증서를 사실 받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쿼드 SPI를 이용해서 리틀 파일 시스템을 내부에다가 리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다 인증서를 쓰기 때문에 뭐 별도의 SD 카드 소켓도 필요 없고 SD 카드 굉장히 비싼 사실 디바이스죠. 이제 그런 거 사용하지 않으셔도 펠리온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요.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하게 이제 좀 제대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얀, 땡큐.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로우밴드 IoT 모듈은 현재 지금 G캠프에 다 납품을 했고요. 지금 네. 빠르면 4월 말 정도부터 여기 오셔가지고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 U플러스랑 지금 판매 계획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개인이 유심하나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느 소금의 정도로 MBIoT를 어느 분들이나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MBIoT 펠리온까지 다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오셔가지고요. 네, 잘 진행될 수 있고 그 관련되어 있는 그 거시적인 효과는 5월달 정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컨피덴셜입니다. 네, 그런 절대 네, 공개석상에서 물어보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네. 장사 하루 이틀 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는 네, 개발자이지만 장사꾼입니다. 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게 되면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얘기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재무이사님이 저를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네, 재무이사 겸 CTO예요. 회사가 작아서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네. 일부러 그러시는 도장을 찍으려고 하시는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1시 35분인데요. 2시에 다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 한잔 드시고요. 옆에 제품도 있으니까 구경 좀 하시고 네, 네트워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그 엠베드 OS의 파트너 사인 여기 분당에 오피스가 있으세요. 위즈넷에서 카테고리 M1 모듈을 만드셨어요. 이 카테고리 M1 모듈은 SKT향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위즈넷은 자체적인 테스트 베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셀룰러 네트워크나 이런 개발을 진행하실 때 협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즈넷에서 카테고리 M1 IoT 실드와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정영기 책임 연구원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위즈넷에서 그 펌웨어와 지금 카테고리 M1 그 기술 지원 그리고 컨설팅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위즈넷에서 이더넷 장치들, 그 이더넷 네트워킹 장치들 위주로 개발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그 이제 와이어리스 솔루션 팀에 와서 그런 IoT 장치나 이런 셀룰러 디바이스들, 특히 저희는 이제 SKT랑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캐레먼 장치 그리고 로라 장치 이런 장치들에 대한 뭐 컨설팅과 뭐 가이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나 발표 같은 걸 이제 가끔 할 일이 생기는데 저는 강의자를 굉장히 딱딱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 뭐 사실 전달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개발자니까 이제 그런 쪽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 발표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약간 그 정신의 흐름에 맞춰서 발표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캐데먼 실드 저희가 만든 걸 소개해드리기 전에 왜 위즈네트라는 회사가 이 캐데먼 실드를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실드는 어떻게 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회사 소개입니다. 위즈네트는 뭐 하는 회사길래 이런 캐데먼 실드를 만들었을까? 사실은 만들 수 있죠. 어떤 회사든 만들 수 있는데 그 저희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 캐데먼 실드를 만들게 된. 저희는 원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면 그 뭐 영어로 쓰면 그 세미컨덕터, 팹리스 회사예요. 팹리스 컴퍼니고 그 팹이 없는 반도체를 설계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 반도체는 팹에서 설계를 가지고 팹에서 이제 만들어주겠죠. 뭐 삼성이나 뭐 TSMC 이런 반도체에서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는 그 이더넷 TCP/IP 스택을 칩으로 구현한 하드웨어 TCP/IP 스택을 포함하고 있는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칩을 이용해서 모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와이파이 모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저희 IPv6 칩도 나왔거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칩들은 이런 곳에 쓰여요. 산업 현장. 그 네트워크에 필요한 그 인베디드 디바이스들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현장에 다 쓰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뭐 도어락, 뭐 미니 프린터, 포스, 그 산업 현장의 뭐 자동화를 위한 부분,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저희 회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서서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 아두이노에 이더넷 실드가 있죠. 그 이더넷 실드에 저희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런 메이커 환경이나 그 개발자들의 어떤 모임 커뮤니티 쪽에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여기 약 한 20년 뭐 이렇게 써놨는데 22년 됐어요 올해로.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TCP/IP 칩을 한 3천만 개 정도 팔았습니다. 뭐 작은 회사치고는 뭐 열심히 했죠. 그 뭐 고객들도 전 세계적으로 있고 최근에는 인도 지사도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이랑 홍콩의 쪽에 지사가 있었는데. 그 저희 국내 판매량보다는 해외 쪽이 더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뭐 이런 글로벌 디스티들, 마우저나 디지키나 퓨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이제 연계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저희는 암 엠베드 공식 파트너예요. 그 전 세계 7번째 파트너였습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죠, 저희가. 그리고 원래 국내에는 저희밖에 없었는데 얼마 전에 SK텔레콤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공식 파트너인 것 치고는 사실 굉장히 그 활발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엠베드 OS도 이제 OS5로 정식 런칭이 돼서 저희도 이제 활발하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런 일도 해요 저희는. 그 SKT와 협력해서 SKT의 IoT 장치들을 실제 필드에 깔 수 있게까지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일이에요.
IoT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여기서 그 SKT망에 들어있는 캐데먼 그리고 로라 장치들을 실제 상용화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는 세 가지예요. 컨설팅, 그 다음에 개발 상용화 프로세스 가이드, 그리고 교육. 이런 것도 합니다. 메이커들 컨테스트 같은 거, 저희 칩 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저희 칩을 이용한 제품, 아니면 그 외의 IoT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그 상용화하는 데까지 엑셀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그 컨테스트도 할 예정이에요. 뭐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1일 날 시작한다고 하는데 한번 뭐 보시죠. 이번에 아마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IPv6 칩을 이용한 그 응용이 그 컨테스트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방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현장의 이더넷, IoT 네트워크 장치들, 그리고 메이커의 아두이노 그 엠베드로 대표되는 메이커 플랫폼, 그리고 그 SKT의 IoT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확보한 뭐 캐데먼과 로라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런 노하우들이 이런 그 저희가 캐데먼 실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캐데먼이라는 게 뭔지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캐데먼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이런 겁니다. IoT 시대에는 그 이런 굉장히 수억 개의 디바이스가, 뭐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저전력과 저비용, 그리고 보안성, 뭐 넓은 커버리지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커넥티비티를 사용을 할 수 있겠냐 보면, 뭐 와이파이, 직비, 블루투스 이런 그 굉장히 좋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커넥티비티가 있지만, 그 비싼 셀룰러와 그런 적은 거리를 갖고 있는 이런 커넥티비티를 대신해서 그 LPWAN이라는 그 커넥티비티가 대두되게 됐어요. 결국 거기에 이제 보면 지금 여기 로라, 그리고 MBIoT, 캐데먼, 여기 장표에는 없지만 뭐 시그폭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LPWA 그 커넥티비티일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그 약간은 낮은 속도, 그리고 저렴한 비용, 그리고 그 소모 전류, 대기 전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배터리 무브먼트 할 수 있는 거죠. SKT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커넥티비티 중에 로라와 캐데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LTE와 5G, 캐드1이 그 점유하고 있는 고속 시장 그 아래에 IoT망은 그 로라와 캐데먼으로 우리가 케어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SKT의 포지션이죠. LPWAN 기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방금 전에 그 코드주 장 대표님께서 MBIoT를 설명을 하셨죠. MBIoT 같은 경우는 그 로라나 시그폭스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의 속도고, 캐데먼은 거기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예요. 한 10배 정도 빠른 속도고, 배터리를 조금 더 많이 잡아먹고, 하지만 빠르게 전송을 하기 때문에 뭐 배터리 사용은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용량, 이 전송 속도의 차이는 이제 가능한 데이터가 단순 텍스트 데이터냐 아니면 뭐 이미지 데이터냐, 그런 데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핵심적인 특징의 차이라면 모빌리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캐데먼은 핸드오버가 되거든요. 그 저희가 차에 이걸 설치를 해도 지역을 이동하면서 계속 끊임없는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제 그 캐데먼 모듈 이용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데먼 장치를 저희가 이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쉴드를 만들었어요. 이 쉴드를 만드는 데는 여기 그 G캠프에서 그 사업을 만드셔서 그 사업으로 저희와 코드주에서 이제 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데모 때 잠깐 보셨나요? 저희 쉴드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일단 저희가 모듈 제조사가 아닌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능하면 이 실드를 이용해서 많은 모듈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는 그 세 가지의 캐데먼 모듈을 서포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포트를 위해서 그 인터페이스 모듈과 바닥 그 실드 모듈을 분리한 형태로 개발을 했어요. 그 캐데먼 모듈 중에 지금 퀵텔인데 한국에는 지금 M2M넷에서 그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2M넷의 BG96 모듈, 그리고 그 한국 회사인 우리넷의 그 모듈, 그다음에 한국 회사인 AM텔레콤의 모듈,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중 하반기 정도에는 그 이외에도 텔릿과 뭐 무라타 이런 회사들의 모듈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SKT 쪽에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SKT 쪽 망 인증을 받고 이제 런칭이 돼야 저희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가이드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이제 뭐 가장 일반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 아두이노 우노 커넥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센서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뭐 MEMS 센서는 아니고 그냥 간단한 온도 센서랑 CDS를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보드를 뭐 클라우드에 붙여서 간단하게 프로토타이핑을 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고요. 그리고 MCU 보드가 없어도 동작시키실 수 있어요. 스탠드얼론 모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한 뭐 점퍼 설정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샘플 코드랑 다큐멘트들도 같이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샘플 코드, 가이드 다큐멘트, 하드웨어 매테리얼, 그다음 비디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다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별도 보드라 하시면 그 인터페이스 모듈만요, 아니면 베이스 보드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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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바닥에 이 쉴드 보드 아래에 붙어 있는 보드가 ST 뉴클레오 보드예요. 그 뉴클레오 MCU 보드를 저희가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거기에 뭐 IO도 연결하시고 예, 그렇게 통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시면 모듈만도 가능하죠. 예, 모듈만도 가능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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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 정도 속도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미지 데이터 같은 걸 보내는 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이건 그 로라랑 시그폭스랑은 다르게 비면허 대역이고 여기 면허 대역이잖아요. LTE 대역을 사용하는 그 디바이스로 여 디바이스들은 각각 다 그 통신사에서 번호를 부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SMS도 되거든요. 근데 대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요금제에 가입하고 돈을 내야 돼요. 유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디바이스예요. 그 MBIT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예.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VoLTE 기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칩 보이세요? 이게 코덱 칩이에요. 그래서 코덱 칩의 바닥 보드에는 그 오디오 잭이 달려 있어요. 그 쉴드 보드에. 그런데 SKT에서 아직 서비스를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통신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SKT에서 이제 지원을 시작하면 저희 쪽에서도 같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있으시네요. 뭐. 그래서 지금 저희 엠베드에서는 이 QTL BG96 모듈과 저희 쉴드를 활용하면 현재 엠베드에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런 걸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건 다 저희가 GitHub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필요하실 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itHub에 올려있다. 기터브 레포지토리 구조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레포지토리에 다 모아 넣으면 뭐 업데이트도 힘들고 나중에 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레포지토리를 좀 구분을 했어요. 처음 그 랜딩 페이지를 하나 두고 그 랜딩 페이지에서 다른 플랫폼 보드별 레포지토리를 접근하는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레포지토리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지금 아까 그 비지그린 모듈은 RNDS가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어댑터로 사용하는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AT 커맨드로 제어를 하셔야 되는데 그 AT 커맨드 제어 쪽은 저희가 아직 코드를 준비해놓지 않았습니다. 연결은 하실 수 있는데 직접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 위즈넷 IoT 실드 대시 KR 저희가 혹시 영문으로 런칭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문 페이지는 다 이제 KR을 붙여서 레포지토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저장소는 다른 저장소로 안내하는 저장소예요. 그리고 그 ARM 엠베드 저장소에 가시면 여기에는 이제 그 다양한 다큐먼트들과 예제 코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그 엠베드를 일단 생각하지 않고 그 보시면
그 캐드만 모듈 같은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AT 커맨드예요. 그 AT 커맨드를 얼마나 잘 제어하고 얼마나 잘 코드를 작성하느냐가 그 모듈을 활용하는 것과 이제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제 코드를 준비할 때 제조사의 AT 커맨드를 함수로 구현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야만 이 AT 커맨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분이 아시고 나중에 그 다른 드라이버 파일에 그 AT 커맨드에 대한 제어가 없더라도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약간 학습 쪽에 더 그 목표를 둬서 준비를 했고요. 엠베드 OS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은 됐어요. 아까 그 코드주 장 대표님이 설명하셨던 그 엠베드 OS 셀룰러, 사실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바텀업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위에 올라가면 이 엠베드 OS의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하면 뭐 어떤 통신이 됐든 어떤 모듈을 사용했든 똑같은 함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SKT망은 그 다른 나라와 다르게 IPv6만으로 캐데몬 모듈을 동작시키도록 그 지금 딱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코드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지금 어디 가셨는지 잘 안, 저기 계시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면 사장님께. 데니엘 리, 예, 저분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뭐 스케매틱, BOM 이런 것들 다 저희 레포지토리 하나에 모아서 지금 하드웨어 리비전별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다 리비전 이제 1이죠.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고 아니면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려볼게요. 지금 글씨 좀 키울 수 있나요? 글씨 좀 키울 수 있나요? 아,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엠베드 레포지토리예요. 여기에 이 저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요. 사진은 다시 찍을 겁니다. 아직 양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진은 나중에 이쁘게 다시 찍을 거고요. 그 폴더 구조가 있어요. 폴더 다큐먼트 폴더에는 문서가, 그 다음에 샘플 코드에는 예제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과 준비할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아직 여기에 펠리온은 추가가 안 돼 있는데 어떤지 추가가 될 겁니다. 뭐 퀵스타트 가이드나 하드웨어 가이드, 그다음에 이 각각의 어떤 프로토콜들에 대한 구현 커맨드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단하게 문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깃허브에 보시면 위키 있거든요. 위키에다 준비해놨어요. 문서를 위키에 제일 분량이 많은 걸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AWS 연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T 커맨드를 활용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AT 커맨드만 이용해서 그 AWS에 접속하고 그 뭐 데이터 통신을 하는 그걸 이제 예제 코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면 뭐 목차가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디벨롭먼트 환경, 어떤 보드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AWS IoT가 뭔지 뭐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보면 이제 사실 되게 낯설거든요. 저도 제가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를 접했고 굉장히 많은 보드들, MCU들을 사용을 했지만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시도하고 데이터를 올려 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그런 건 이런 상세한 문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외국 문서를 많이 참고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그냥 만들 때 깔끔하게 만들자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디바이스 사용하지 않더라도 AWS IoT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오버뷰를 보시는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AT 커맨드는 이런 커맨드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연동할 때 SSL, TLS 필요한 거 다 아시죠? 보안 접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보안 접속을 위한 커맨드들 활용하는 거, 그리고 뭐 실제 AWS에서 사물을 만들고 그 사물을 설정하는 방법, 뭐 인증서를 등록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게 마우스가 없어서 스크롤이 제가 이렇게 내리는데 좀 한참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도와주신답니다. 친절하세요 역시. 여기 쭉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제가 구현했던 함수 설명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시려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문서들을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참고하시면 그 캐데먼 모듈을 활용해서 어떤 응용을 구현할 때 꽤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영상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개발을 하면서 영상은 많이는 안 봐요. 왜냐하면 문서가 더 좋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영상 자료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이번에 엠베드 셀룰러 그 이그샘플을 보면서 누구 코드를 참고했냐면 코드주 장 대표님 코드 그 영상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MBIT 실드 개발하시면서 그 영상을 많이 찍으셨던데 처음에 그 엠베드 OS에서 그 초기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꽤 잘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참고했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 제가 찍었고요. 굳이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건 그게 뭐 이렇게 저도 이런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예, 근데 목소리는 좋대요. 나쁘지 않대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나중에 보시면 예,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국내 회사에서는 이건 지금 단언할 수 있어요. 캐데먼과 로라 이런 셀룰러 IoT 디바이스를 런칭할 때 가이드 그리고 어떤 그 실무 경험 면에서는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SKT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캐데먼도 SKT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한테 오시면 뭐 지금 단순히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디바이스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SKT 망 인증, 망 연동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냥 안 태워줘요. 비즈니스 어떤 뭐 그 포텐셜 같은 것도 보고 그게 얼마나 양산할 건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건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교환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인증을 거치신 뒤에야 제품을 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 봐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거 지금 SKT 쪽이랑 저희가 협의 중인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 저희가 뭐 스타트 키트로 사용을 하기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양산 시점이랑 판매 계획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개인이 메이커로서 이 모듈을 활용하시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번호를 받아야 통신이 될 텐데 시험 번호를 받으려면 그 전에 이미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고 이만큼 양산할 거고 그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5, 6월쯤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모듈로서 직접 하드웨어를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미 모듈사에서 인증받아서 그 외장형 모뎀을 만들어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건 이미 저희 돈만 내면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데먼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아마 이제 쓰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드리지 않을 거예요. SKT 쪽에서. 제가 뭐 SK 사람은 아니니까 SK를 대변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샌드박스가 없어요. 그냥 그 이미 상용망에서 시험을 다 하게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망에 붙는 디바이스를 제어해요.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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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목적으로 나온 게 사실 외장형 모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듈 저렇게 하드웨어로 직접 개발하시면
KC 인증도 받으셔야 돼요. 사실 저거 새로 개발하시면. 그래서 그 모듈 제품을 사용하시기보다 개발하신 장비만 KC 인증 받으시고 외장형 모뎀을 쓰시는 쪽이 훨씬 좋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인증 받은 것만 사용하시면. 그러면 그렇다면 더더욱 쉽네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장형 모뎀을 사용하시면 인증받은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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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험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T에서 그런 준비된 테스트들을 통과해서 이 디바이스가 이만큼 데이터를 이렇게 내보내고 이런 그 망에 부하를 걸 수 있는 일도 없고 정기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들이 거쳐야만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이미 케이싱돼서 만들어진 모듈 모뎀을 써라. 그쪽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예. 말씀하신 부분은 예, 알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뭐 그럼 이렇게 이 얘기는 마무리를 하시죠. 그러면 예. 그럼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케이스 인증이 어떻게 된다? 예. 저희가 완제품으로 파는 제품은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다 칩이나 모듈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 고객사 쪽에서 본인 제품에서 받으시죠. 별도로. 예, 별도로. 예. 어떤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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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맞아요. 예. 이게 되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가 어떻게 뭔가 저희가 저희 칩을 인증받은 저희 모듈 인증을 해서 내보내더라도 그게 실장되면 그 보드는 또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어차피 저희가 인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품화돼서 만 개, 10만 개 양산을 하시려면 당연히 거쳐가야 될 그런 패스거든요. 그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칩을 사용하시든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떤 모듈을 사용하시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통신사를 뚫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시도 중이고요. 만약에 그게 되면 이제 곧 어느 웹사이트에 유심 카드랑 모듈이랑 같이 판매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계속 트라이 중에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뭐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릴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통신사는 과금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망에 대한 불안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가 논리거든요 그들의.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저희 팀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신 방식,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IoT 시장에 진입을 막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저는 개발자 프렌들리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은 저기 바로 이어서 대전 쪽에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업체예요. 이 업체는 이제 엠베드 OS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계획 중에 계시고 대전뿐만 아니라 대전 이남이나 대전 위쪽으로 엠베드 OS를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엣지 아이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앉으셔도 됩니다. 네네, 제가 그 마련해 드릴게요. 준비하시면.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엣지 아이랩의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자면 원래는 회사 소개가 굉장히 길게 들어있었는데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예, 저희는 교육 컨설팅과 커리큘럼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 교육도 많이 하고요. 주로 저희가 만든 과정 중에 잘 팔리는 과정들 몇 개만 적어봤습니다. 예. 그 전통적인 C++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저희 쪽에 훌륭한 강사진들이 있어서 예 많이들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IoT 융합 과정 기존 인베디드 교육에다가 이 IoT 부분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냥 IoT 디바이스를 만든다든지 예, 이런 교육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어떤 수료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발표 자료가 미흡해서 이따 따로 예, 한번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반의 로보틱스 과정의 일환으로 그 자율 비행 드론 과정을 저희가 모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평가가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빅데이터나 머신 러닝 예, 머신 러닝 과정 같은 것들도 예,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예, 관련된 교육 장비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기간이 좀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 예,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게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난 겨울에 군산대학교에서 그 드론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착안을 해서 엠베드로 활용을 해갖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면 뭐 그 어떤 난이도는 높지 않아도 전시 효과가 큰 무언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는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했었는데 그거를 엠베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엠베드 보드를 선택을 할 때 제 마음에 드는 보드들은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하고 있고 해외 직구를 하면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개발 기간 내 발표 시일까지 물건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갖고 있는 이 그 뉴크레오 보드랑 요 LPC 1114 NXP의 LPC 1114
사실 저는 엠베드를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엠베드를 이 개발 환경을 NXP에서 운영을 했죠. 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때 NXP에서 출시한 엠베드 보드들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좀 비싼 게 7, 8만 원, 싼 게 5만 원 뭐 이 정도. 그래서 제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돈이 아까운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2013년도에 이 LPC1114라는 원칩 엠베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싸더라고요. 제가 어디였죠? 그 왜 인터넷에 데이터 시트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그 어디죠? 하여튼 그쪽에서 이제 직구를 해가지고 10개를 구매를 해갖고 지인들한테 한두 개 나눠주고 쓰는데 그때 사고 남은 이 LPC1114가 3개 정도 뒹굴고 다니길래 일단은 이게 폼팩터가 좀 작아야 이 일종의 이 모션 컨트롤러니까 웨어러블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점에서 예, 이 녀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는 그 LPC 1135, 116 무슨 35 같은 경우에는 USB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그 엠베드에 다운로드 외 드래그앤드롭으로 다운로드하는 이게 지원이 되는데 얘는 USB 인터페이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종의 그냥 오프라인 기존의 개발 방법 비슷한 것들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나 봤더니 다른 엠베드 보드랑 얘를 엮어서 다른 엠베드 보드에 다운로드를 하면 그 엠베드 보드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얘한테 딱 던져주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보드가 없었는데 그 LPC1135랑 이 1114를 결합한 그런 형태의 엠베드 보드가 나중에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윈도우 환경에서는 뭐 그 NXP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플래시 매직 뭐 이런 걸로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전송 속도가 엄청 느려갖고 거기다가 바이너리를 직접 다운로드가 안 돼갖고 뭐 헥스도 빈투 헥스 뭐 이런 거 찾아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찾은 게 잘 돌아갔는데 최근에 돌려봤더니 64비트 환경이 돼갖고 걔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상한 프로그램 하나 돌리고 그래서 그냥 리눅스에서 그 LPC2ISP인가 LPC2ISP라는 그 NXP에서 제공해준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UART를 이용한 ISP 환경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만든 보드는 이거는 그 실제 타겟 보드에 심을 칩을 프로그램하기 위한 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롬라이터처럼 쓰는 거죠. 생긴 것도 꼭 옛날 EPROM처럼 생겼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 이 개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학생들이 참고했던 그 긱만 프로젝트라는 그런 그 자료가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사이언스 긱맘인가 봐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자료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MP6050에 대해서 아주 그 데이터 시트 한 장 찾아볼 필요 없이 쫙 정리가 되어 있고 코드도 깔끔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뭐 하나 걸리는 거라면 Y축을 전방으로 놓고 짜진 코드라서 그걸 참고해야 된다는 거. 보통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X축을 전방으로 놓죠. 그러다 보니 그 부분만 조금 헷갈렸을 뿐이고 그래서 저도 Y축을 앞으로 놓고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긱만 프로젝트에 보면 프로세싱 코드 하나랑 아두이노 코드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아두이노 코드를 돌리면서 프로세싱을 실행을 하면 프로세싱 안에서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죠. 저 우측 하단에 보이는 그래서 많이들 보신 화면일 겁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자이로 값을 필터되지 않은 상태 바로 로우 데이터를 각도 값으로만 고친 녀석이고 가운데 있는 게 악셀로 가속도 센서 값이고 오른쪽 게 그 상부 필터가 적용된 값이죠. 그래서 저 상태에서 동작을 시켜보면 자이로 값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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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어디로 가버리고 그 가속도 센서는 잘 작동하는데 너무 민감하게 조금만 이렇게 탁 틀어도 쟤는 흔들흔들 이렇게 노이즈가 심하죠. 그래서 저 코드를 분석을 해서 저 맨 마지막 상부 필터 적용된 코드만 딱 잡아내면은 이게 작업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ISQC 버스 설정하고 MPU6050을 웨이크업하는 코드, 그 초기화 루틴들이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가속도 자이로의 그 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루틴, 그 다음에 그 초기 값을 한 뭐 10번, 20번 읽어서 뭐 평균을 내갖고 누적 그 오차 평균치를 구해가지고 적용해주는 칼리브레이션 루틴, 그리고 이 가속도 센서 XYZ 값과 자이로 센서 XYZ 로 데이터 값을 이제 각도로 변환해주는 루틴,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에 대해서 그 단위 시간당 변하는 그 미세 시간당 변하는 그 가속도, 그러니까 아 각속도죠. 예. 각속도 변화를 예 체크하는 루틴이 들어가고 그거를 자이로 센서에다 누적 반영시키는 바로 저 부분이 예 그 컴플리멘터리 필터가 적용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값이 적용된 자이로 값이 아까 그림에서 봤던 세 번째 그림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시리얼 포트로 전송을 하면은 프로세싱이 시리얼 포트로 받아서 파싱을 해가지고 아까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예, 그런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그 코드를 조금 손봐가지고 예, 이런 연습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뭐 그냥 저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제로 모션을 취하면서 예, 값들이 X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아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범위의 값을 가지니까 그때는 아, 이런 액션을 저런 액션을 코드를 짜야겠다 짜는 거죠. 에, 그래서 에, 이, 어, 이 보니까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제가 처음에 그 엠베드를 2013년도에 전업했을 적에는 엠베드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검색해서 임포트 해봐야 제대로 동작하는 애도 몇 개 없었고, 그래서 좀 갖고 놀다가 더 이상 안 갖고 놀게 됐었는데 최근에 특히 그 STN 뉴크레오가 그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양적으로 막 많이 늘어났죠. 뭐 재밌는 보드들은 뭐 노르딕이나 이런 쪽 보드들이 재밌긴 한데 좀 까다롭고 뭐 어쨌든 그 이번에는 보니까 제가 그 MPU6050의 그 엠베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몇 개를 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두세 개는 라이브러리 코드가 너무 눈에 익어서 봤더니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그냥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컨버전 한 건가 아무리 봐도 그냥 그 헤더에 그 CPP가 그대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에서 인수하면서 뭔가 작업을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혼자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몇 가지 임포트 해봤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임포트하고 그 녀석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그 긱맘의 아두이노 코드를 엠베드 버전으로 재현을 해가지고 이제 저런 화면을 띄워서 저 값을 보고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모션을 되게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써봤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 이런 모션을 이쪽으로 이동하는 모션에 썼다가 여기서 더 지나간 모션은 뭐 턴을 하는데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봤는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버튼을 하나 적용을 해갖고 잘 인식하는 앞으로 기울어진 거, 뒤로 기울어진 거, 좌로 기울어진 거, 우로 기울어진 거를 두 번 써먹는 방식을 썼죠. 그래서 만든 로직이 이제 요 부분이고 뭐 보면 되게 저렴한 코드입니다. 근데 아까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 정도로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작동하는 부분을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 작업을 하다 보니 그 PPT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연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아까 회사 소개 때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만들었던 교육 과정에는 뭐 전통적인 그 임베디드 쪽 임베디드와 관련된 그런 교육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AVR 그다음에 뭐 코텍스 M3나 M4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예전으로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정이 꼭 들어가고요.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게 오픈 소스 플랫폼을 이용한 뭐 아두이노를 활용하거나 또는 아두이노로 나온 결과물을 그 라즈베리파이 시리얼에 연결을 해가지고 뭐 LED 하나를 켜도 뭐 이메일이 왔어요. LED를 킨다든지 이런 식의 실습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금년부터 시작한 과정이나 새로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이나 그 코텍스 쪽에서 시간을 조금씩 할애하고 좀 몇 시간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엠베드 과정으로 다 만들어서 현재 교육 키트도 그렇게 새로 구성을 해갖고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잠깐 자랑 좀 했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애를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거나 좌우로 기울이거나 들거나 그래서 이때 보면 맨 위에 필터드 밸류라고 해갖고 나오는 저 값을 보고 모션을 이제 만든 거죠. 현재는 이 모션이 이제 그 뭡니까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선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거 쓴 건 아니고요. 코드는 변경하지 않고 장치만 그 송수신 쪽에 붙여놓으면 알아서 그렇게 연결되는 뭐 거리가 한 100m 나온다 그랬는데 테스트는 한 60m까지는 해봤습니다. 예. 장애물 없는 데서 60m까지는 테스트 해봤는데 예. 그리고 지금 테스트했던 녀석은
이거는 그 다운로드로 쓰는 녀석이고 이제 실제 그 모션 컨트롤러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도 여기 안테나가 달려 있는데 이 안테나에 뭐가 그 이 안테나가 달려 있는 모듈이 바로 그 무선 송수신 모듈이고 이제 요 반대쪽에 있는 USB 장치 이건 딴 거 아니고 USB to UART의 TXRX를 그냥 땜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화면에 아직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지만 제가 이제 이 모션 컨트롤러에 전원을 넣으면 MPU6050 초기화 메시지가 예, MPU6050OK라고 떴고요. 여기서 제가 테이크 오프 뭐 포워드, 백워드, 무브 라이트, 무브 레프트, 고잉 업, 고잉 다운 턴 라이트, 턴 레프트 이런 메시지가 뿌려지도록 예, 코딩을 해놓은 거고 예, 테이크 오프, 랜드 예, 여기까지 모션을 구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그 이 페라사에서 나온 요 만보라는 드론인데 예, 요 페라사에서 나온 그 드론들이 전부 다 그 SDK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그 밑에 그 플로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그 호버링이나 이런 게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해서 된 것 같은데요. 아이 계속 USB로 잡혔네. 그러면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예. 이게 포트 번호가 바뀌어 버려가지고 소스를 잠깐 건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두 개가 동시에 꽂혔었나 봅니다. 파이 페라토.
좌로 회전, going up.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또 어떻게 해볼까? 아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역시 뭔가 보여줘야 사람들의 호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는 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덤블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애자일 랩에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교육 시장에 큰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시 30분까지 좀 쉬었다가 또 나머지 이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세션은 무라타의 무라타 한국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3주 전에 해커톤이 진행이 됐었어요. 해커톤이 진행이 됐었었는데 암은 거기서 그 개발 보도와 테크니컬 서포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한 팀께서 오늘 발표를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엠베드 홈페이지에 신청할 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싶어요, 참석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이런 메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클릭을 잘못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시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 이따 3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괜찮으십니까? 다른 분들도 괜찮으세요? 사실 오늘 추첨을 하려고 했는데 추첨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추첨도 건너뛸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20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귀가를 위해서 10분 앞당겨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앞당겨서. 좀 민우 씨 네, 요청할게요. 자, 이번에 발표를 해주실 분은 사실 국내 시장에서 로라 관련해가지고 디바이스, 그러니까 로라 관련해서 이제 저희와 파트너 관계에 계신 회사예요. 네, 한국에서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무라타 한국 소속이신 과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라타 전자의 홍정민입니다. 저는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무대 체질이 아니어서 지금 손발이 차가워지고 있고 말도 빨라질 것 같고 떨리고 뭐 지금 앞이 하얗고 뭐 이렇습니다. 그냥 제가 또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좀 전에 위즈넷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보와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오늘 그 이 행사의 취지를 잘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저희 무라타 전자는 어떤 데인지를 소개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정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무라타 전자라고 하면 무, 배추, 무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는 걸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품 설명은 해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식이 얇고요. 잘 몰라서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을 어디까지 해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예. 아, 차장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로라 관련해서 지금 최고 전문가에게 와있어요. 네, 그래서 예. 저희 제품이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설명은 드릴 수 있고요.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무라타 전자 소개하고요. 무라타 전자에서 IoT 제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무라타 제작소라고 일본에서는 부릅니다. 무라타 세이사크쇼라고 부르는데요. 교토에 본사가 있고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본 회사입니다. 그 무라타 제작소는 50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지금 70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 무라타 전자는 강남역 근처에 있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고 놀러 오셔도 됩니다. 네, 무라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실 제가 이런 자료는 그냥 일반 기업 설명이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 설명 자료라서 그렇게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전자 제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휴대폰이나 TV 등 전자 제품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희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패시브 소자부터 액티브 반도체가 들어있는 모듈 제품까지 그리고 센서 그리고 최근에는 배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 제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제품 거의 모든 제품은 무라타 부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스마트폰, 뭐 랩탑, 뭐 태블릿, 자동차 TV 뭐 이런 곳에 저희 제품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을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무라타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쉐어 넘버원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좀 공급 이슈가 있었던 MLCC부터 시작해서 무라타 제품 뭐 커넥티비티, 블루투스, 와이파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제품까지 그 전 세계 월드와이드 쉐어를 1 넘버원을 가지고 있어서요.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리한 대응을 드릴 수도 있고 뭐 공급 문제나 여러 가지로 뭐 빠른 대응도 드릴 수 있고 뭐 세계 뭐 전 세계 트렌드에 좀 앞서 나가는 제품을 공급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쉐어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무라타라고 해서 세계 어디든지 무라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물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무라타 전자라고 하면 잘 모르시고 뭐 그냥 그런 회사 중에 한 군데인가 보다라고 하셔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작년 18년도 기준으로 무라타 글로벌 연간 매출은 약 13조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국 무라타 전자는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고객사 대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뭐 계열이라서요. 그쪽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시는 무라타 상품일 텐데요. 사실 저희가 IoT라고는 해도 그 처음에 그 다니엘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IoT라고 하면 커넥티비티를 빠뜨릴 수가 없고 커넥티비티로만 말씀을 드리면 무라타 전자에서는 모바일 마켓, 오토모티브 마켓, IoT 마켓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모듈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플래그십 모델의 전 세계 두 대 중에 한 대는 무라타 모듈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모티브 마켓도 AVN이나 뭐 이런 그런 카 엔터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블루투스 와이파이는 무라타 전자 제품이 많이 채용되어 있고요. IoT 마켓으로도 이제 뭐 로라나 캐데먼, MB-IoT 준비 중에 있고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무라타 LPWA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전부 다 지금 바로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 우측에 상단에 있는 로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800에서 900메가 대역을 쓰는 하이밴드 모듈 있고 400메가대를 쓰는 로밴드 모듈 두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하이밴드 제품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망을 쓸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SKT 뭐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 저희 모듈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시고요. 그 외에도 코드주에서도 저희 제품으로 자체망 구현하는 것도 제작하셔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캐드먼과 MBIoT는 알테어라고 하는 최근에 소니 세미컨덕터가 인수를 한 회사인데요. 알테어 ALT1250이라는 제품으로 캐드먼과 MB가 듀얼로 되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글로벌리 제일 작은 제품으로 지금 그 사이즈가 11.4x11.1.4T로 굉장히 작다라는 거를 내세워서 앞으로 조금 많이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쯤에 이제 양산을 할 예정인데 사실 LTE 제품이라는 거는 사전에 그 전파법 인증이랄지 그 통신사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MBIoT만 되는 제품도 하이실리콘이나 메디아텍으로도 갖고 있고요. 뭐 그 전 세계 많은 정말 많은 모듈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모듈사 중에서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무라타 제품은 정말 작고 그리고 단단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희 캐데몬이나 MBIoT에 들어있는 알테어 제품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알테어에서 많이 의존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로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샘텍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어 있고 하드웨어 모듈사가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신뢰성과 그런 작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oT 제품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FWA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이외에도 블루투스 와이파이 제품도 있고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만 되는 모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FWA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 얘기는 사실 안 넣었는데요. 무라타가 암하고 코웍을 해서 그 암 엠베드 사이트에 저희 그 블루투스 와이파이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BT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모바일에서 굉장히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도 더 잘하고 작게 만든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커넥티비티 이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소니 예, 배터리 사업부를 무라타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코인 배터리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터리라고 하면 그 뭐 그냥 편의점에서 다이소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도 있고 그 최근에는 그 FWA에 맞춰서 조금 그런 성능이나 길게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 제품도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혹시 이것도 궁금하신 더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기억은 안 나서요. 네, 지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배터리에 대해서도 무라타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 하시면 제 메일 주소가 첫 장표에 있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주셔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 24시간 안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30분이나 긴 시간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충분히 활용을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요. 다음번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라타전자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제 통신사 인증을 받아야 돼, 모듈 단에서 받아야 되는 게 필수여서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솔직히 그 로드맵은 지금 정확 명확하게 그려진 거는 없으나 로라는 SKT랑 해봤으니 그 다음 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 제품 나오면요. 뭐 위즈넷의 도움도 사실 로라 때는 많이 받았고요. 여기 이제 차장님께도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볼 거고요. 그 제품이 런칭이 되면 어떤 경로라든지 간에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할 때 저희 제품 많이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로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무라타에 제작하지 않고 ST마이크로하고 디스커버리 키트라는 키트에 저희 모듈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우저나 뭐 이런 데서도 판매하고 저희 대리점, 한국 무라타의 공식 대리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디스커버리 키트에 대한 네. 아, 저희 SK텔레콤에 지금 노미네이트 되어 있는 제품들과 무라타가 조금 다른 게 기존의 뭐 타사들은 그 MCU를 활용을 할 수 없게끔 펌웨어가 라이팅돼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라타는 안에 들어있는 MCU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스택은 제공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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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러면 MCU도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의 플레이어들하고 조금 다른 점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저희 아들이 오늘 빨간 날인데 왜 나가냐고 심파극을 한번 일으키고 와서 아마 걔는 지금 3시간째 카봇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토요일 출근이라는 게 사실 지금 그 워킹맘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하고 정말 많이 친해지고 싶고 그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애를 아침에 엄청 울려가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저는 힘을 얻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너무 이제 아마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면 다음번에는 꼭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다 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로라 방금 전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면 그 디스커버리 로라 킷이 있어요. 거기서 안에 펌웨어로 OS, 엠베드 OS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SKT망을 쓰시려면 인증 절차를 거치고 물론 저기 위즈넷을 통해서 예, 개통 절차를 밟으실 수 있는데요. 심플하게 40단계만 거치시면 됩니다. 네, 40단계만 거치시면 인증 받으실 수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캐드면 100개밖에 안 돼요? 아 수백 개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요 똑같은 보드를 유럽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럼 바로 쓸 수 있어요. 인증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한국에선 예. 40단계밖에 준비 40단계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것만 준비하시면 네, 심플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네 네네
아, 뭐 거기 설명도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펌웨어를 쓸 수 있고 다 좋은데요. 펌웨어 거기 있는 공식 릴리즈된 그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다 좋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도 다시 인증을 저기 위즈넷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제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단계죠. 40단계면. 여기다 여담이었고요. 다음은 점점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애기 데리고 오셔도 돼요. 저 해커톤 때 큰아들 데리고 왔거든요. 심사 볼 때 뛰어나갈 뻔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헬로카보 보면서 막 웃고 그랬어요. 심사 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워킹맘 인정 저 이해하고 있어요. 다음 발표는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분입니다. 해커톤의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해커톤의 수상팀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해커톤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번 세션에서도 원래는 제가 중간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해커톤 쪽에 이제 저희의 부제는 이제 부스티어 빅 D, 이제 저희 팀 이름 자체는 플러스 D고요. 일단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사회적이나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웰니스와 관련된 부분에 D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뭐든 다 해보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 뭐 비타민 D, 디벨롭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사회적 환경에서 뭐 이런 이제 D를 더 추가해서 웰리스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저희 팀 구성은요 일단 세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저희끼리 이제 정했어요. 이제 나는 허슬러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디자이너 하시는 순수 예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힙스터.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개발을 주로 하는 이제 해커가 있고요. 요 세 명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각자 대표고요. 각자가 이제 프로젝트가 있으면 참여해서 이제 뭐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네 번 정도 가서 이제 수상을 다 한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이제 네 번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제 그 앱의 이름은 이제 블루아이라고 했고요. 이 블루아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제 좀 더 어떤 인포멀한 어떤 파란 눈을 보고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고 싶어 했던 거는 이제 욕창 방지 방석이에요.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그라운드는 이제 욕창. 여기도 이제 D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욕창에는 이제 신체의 특정 부위가 이제 지속적으로 압박이 되면 이제 피부가 괴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괴사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균이 들어가서 이제 뭐 세균이 침투되면 이제 폐혈증에 걸리거나 뭐 이런 게 있고요. 실제 이제 중환자들한테는 이제 욕창 방지 매트가 무조건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나면 병원에서 이제 저걸 사서 깔라고 해요. 근데 제가 좀 열받은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욕창 방지 매트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창에 걸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기적인 오류를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호스가 뽑혀져 있는데도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간병인이 되게 많아서 어떤 사람이 돌려놨다가 다시 또 그걸 멈춘 상태로 돌려놔요. 그러니까 어디를 돌려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욕창 병원에서 욕창 유발률이 실제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10분의 4, 40%, 40% 정도가 이제 들어갔다 하면 이제 욕창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이제 병원 쪽에서는 얘기하고 간병 쪽의 실수다. 뭐 이렇게 이제 대부분 돼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불합리한 그러니까 환자의 압력 상태를 측정하고 압력을 적절히 분산하는 이제 그리고 환자 상태를 갖다 보호자에게 고지하자. 뭐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좀 날로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MDSX-16560이라는 이제 저 센서가 있고요. 저거는 이제 마블덱스에 나오는 실제 이제 상용 센서예요. 그래서 이제 방석 같은 거 40x40 짜리 방석에다 넣을 수 있는 센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쉴드를 같이 사면 아두이노 프로 마이크로가 이제 꽂힐 수 있는 쉴드가 있는데 그것까지 한 69,3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뭐 엠베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엔 개발을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고 근데 이때 그 해커톤의 제약사항이 뭐였냐면
엠베드 이제 디스커버리 4.7.5.VG 보드를 꼭 써야 된다는 그 제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펠리온 아니면 MS 애저하고 통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저기 이제 그 디스커버리 보드하고 기존의 이제 아두이노하고는 아 블루투스 BLE 통신을 하자. 왜 이제 디스커버리 보드가 BLE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대충 꾸며 보면 아 서비스 하나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처음 생각을 하고 이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참여를 했죠. 근데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BLE 이슈인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디스커버리 보드하고 저 이제 그 센서 보드하고 이제 붙여 보니까 이제 가트 통신으로 이제 그 캐릭터 서비스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펠리온하고 붙여 보니까 빌드 에러가 나요. 이유가 뭐냐면 펠리온 쪽하고 와이파이하고 BLE를 섞어 놓으니까 일단 이렇게 저 사이즈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빌드 이미지 자체가 아무리 이걸 줄여보려고 해도 제 실력으로는 줄일 수가 없어서 아 그럼 이제 BLE 포기. 그래서 이제 그 아키텍처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 이슈는 그래서 이제 저 앞에 ESP12 보드를 넣어서 이제 그 BLE 통신은 포기하고 와이파이로 통신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챌린지 받은 부분이 펠리온의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제가 센서 보드가 방석에 있는 센서가 31개 채널이거든요. 이걸 펠리온 쪽에 리소스 등록하려면 31개의 아이디를 따가지고 계속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트래픽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처음부터 퍼블리싱 할 때부터 센서 값을 JSON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리소스 하나만 등록을 해서 JSON 스트링을 그대로 그냥 펠리온까지 올려주는. 그리고 그러니까 ESP 그 32 보드에서 저기 디스커버리 보드까지 JSON으로 보내고 다시 디스커버리 보드에서 펠리온까지 JSON으로 리소스를 보내고 다시 펠리온에서 웹푸킹에서 저 헤로쿠 쪽 클라우드로 보내는 요 형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컨시스턴트를 유지하게 그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저 JSON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펠리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이제 BLE를 포기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디스커버리하는 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시나리오가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BLE면 만약에 이제 센서 보드가 계속 BLE 그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이제 홈 네트워크에서 발견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와이파이 커넥티비티가 있는데 이걸 발견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꾼 게 뭐냐면 이제 그 앞단에 ESP32 보드에다가 소프트 AP 그 기능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폰에서 저 AP를 저 ESP 보드를 찾고 ESP에서 SSID를 지정하면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다만 디스커버리 보드를 굳이 거기다 IP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굳이 와이파이니까 기존의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팬이니까 에어리어가 작잖아요. 근데 굳이 와이어리스 웬 그러니까 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에어리어가 넓은데 굳이 저걸 홈 네트워크로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걸 두냐면 이제 Do-it-IO라는 그 그러니까 퍼블리싱하고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지원하는 이제 서드 파티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서비스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 디스커버리가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이 형태로 바꿔서 데이터를 갖다 던져주게 되고요. 다시 펠리온에서 헤로쿠로 가는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소프트 AP 동작해서 제가 그 AP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는 저기 이제 트위치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요 화면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슈는요. 이제 어싱크로너스 모드로 동작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펠리온이 되게 잘 돼 있는 게 웹 후킹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리포팅 받고 싶은 서비스를 그 디바이스를 등록을 하면 제가 지정된 웹 서버로 HTTP 리퀘스트를 계속 던져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장병론 대표님이 아까 이제 그 펠리온에서 이게 설정하는데 1분 11초 막 그랬잖아요. 지금 실제 저희가 웹 후킹에서 서비스를 해보면 딜레이가 거의 1초 정도밖에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석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꿈틀꿈틀하면 바로 그게 딜레이 1초 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는 펠리온 대시보드에서 입력되는 거에 대한 부분하고 실제로 이제 이벤트가 올라와서 웹 후킹되는 거 로직이 서로 다른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성능은 충분히 너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방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블덱스에 센서 보드가 있고 센서 보드에 다시 ESP32 보드 그리고 Do-it-IO를 통해서 디스커버리 보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Do-it 그 디스커버리는 펠리온
펠리오에서 헤로쿠, 그다음에 헤로쿠에서 다시 이제 앱으로 이 서비스가 주는 이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복잡해진 거죠. 이제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건 아니었는데 좀 복잡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격을 뽑아 보니까 일단 뭐 그 센서보다 좀 센서가 비싸가지고 한 69,300원, 그리고 이제 ESP32가 11,000원, 그리고 방석이 제가 이제 다이소에 찾아보니까 5,000원. 저 방석이 제일 문제였어요. 뭐냐면 저희가 센서 저 기다란 40x40짜리를 갖다 방석에다 넣어야 되는데 요새 방석이 지퍼가 달린 방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방석 빨아서 쓰고 했는데 요새는 방석을 쓰고 버려요. 그러니까 다 이게 봉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다이소 가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가 이게 지퍼가 달린 형태여가지고 그걸 썼었고요. 실제로 이제 방석 안에 스펀지 밑에 이제 저 센서를 집어넣게 되고요. 앉으면 저거에 대한 압력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모양은 뭐 이제 이게 이제 마블덱스 센서고요. 실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순수 개발자라기보다는 약간 야매 개발자여가지고 근데 번호를 보면 이상하게 번호가 좀 체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저기 앞에다 레이블 붙여가지고 어디가 1번인지 2번인지 막 써놓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 같은 거는 이제 히트맵을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상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센치 가지고 다 잰 뭐 요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ESP32의 이제 스케치 코드인데요. 실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GitHub에 올려놓은 거는 ESP32 보드하고 122 노드 이제 노드 MCU까지 지원하고요. 실제 이제 노드 MCU 같은 건 알리에서 한 2불이면서 하니까 뭐 그걸로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간에 두잇 같은 장치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 MQTT로 직접 통신해도 되는 형태로 이제 소스 구현 다 해놨고요. 뭐 그리고 이제 핀 배열은 실제로 ESP32하고 그다음에 아두이노하고 12하고 서로 핀 배열이 틀립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디지털 아웃풋으로 써야 되는 넷핀하고 EM핀 두 개 그리고 이제 ADC 포트 그 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핀 배열이 서로 달라서 일단 핀 배치는 제가 32용 그다음에 이제 12용 그리고 따로 아두이노 이렇게 핀 배열을 따로 분리해놨고요. 앞에서 모델 지정하면 그렇게 컴파일 되게 일단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제 엠베드 쪽이고요. 엠베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쉽게 구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그잼플이 잘 돼 있어서 일단 펠리온 이그잼플 다운 받아서 임포트해서 쓰고 거기다가 이제 엠베드 HTTP 저희가 이제 HTTP 연동해야 되니까 HTTP로 코드 애드해서 빌드를 했었고요. 실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펠리온까지 무난하게 접속이 됐었고요. 이거 이제 헤로쿠입니다. 제가 이제 헤로쿠 쪽은 제가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 써봤는데요.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 등록을 하면 일단 1,000시간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카드 등록해서 1,000시간이면 한 대 서버 가지고 한 달 내내 켜놔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헤로쿠가 안 쓰면은 또 이게 내려갔다가 이게 다시 이제 사용하면 이게 러닝 타임 올라가요. 그래서 시간이 세이브도 많이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동안만 쓰게 되면 한 적어도 한 서버 3개 정도만 돌려도 아무 문제 없는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플랫폼을 애드온해서 쓸 수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it하고 연동을 하는데 원래 헤로쿠를 깔게 되면 Git이 바로 연동되지만 제가 지정한 Git을 Git에다가 적용하고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쿠 쪽 소스에다가 적용해서 예 구현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레퍼런스는 이제 그 외에 이제 대시보드 때문에 이제 히트맵을 썼고요. 이제 히트맵은 히트맵.js라고 하는 이제 그쪽 좀 사이트에서 코드를 따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드민 LT라고 해서 이제 대시보드 쪽에 이제 코드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오픈 소스인데 요거는 이제 PHP로 돼 있고 부트스트랩하고 이제 jQuery로 돼 있어요. 아주 요거 좀 따와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적용될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최초의 이제 기획이 이제 중환자 간병 용도. 그러니까 계속 우리 엄마가 계속 눌려 있는 부위가 계속 똑같은가 아니면 이렇게 바뀌었나 뭐 이런 걸 감지하기 위한 거기도 하고요. 뭐 치매 환자나 거동 불편 환자의 관리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뭐 학생들 이제 자세 규정. 실제로 저희 이제 히트맵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분포 아니면 이제 힘의 매스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나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약간의 계산만 하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거노인들 이제 생활 반응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계속 혼자 사시니까 이제 계속 방문을 해야 되는데 생활 반응이 없으면 빨리 찾아가 봐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심플리파이 하는 과정이 저번에 이제 끝나고 나서 잠깐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엠베드는 여기서 좀 살짝 걷어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엠베드 사이트에 가면 ESP 8266을 지원하는 보드가 있습니다. 그걸 저기 이제 ESP 3이나 1, 2 자리에 꽂으면 똑같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방석에서 바로 헤로크로 HTTPS로 가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ESP에서 바로 MQTT 통해서 헤로크로 가는 방법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저비용으로 어떤 스마트한 이제 방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뭐 그때 해커톤 할 때 되게 조잡하게 이제 충전기도 만들어서 일단 꽂아놓긴 했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이제 TP4056하고 뭐 이제 18650 꽂아가지고 일단 충전 모듈 만들어서 꽂아 넣었었습니다. 일단 잠깐 데모를 보시면 이제 UX가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저희가 그때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아이폰용 앱만 좀 만들었었고요. 네, 여기 이제 그때 제가 개발할 때 모습이고요. 실제 이제 그 러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력이랑 값을 측정하거나 실제 이제 히트맵 자체가 내가 이제 자리를 계속 옮겨가면서 지금 이제 무게중심 바뀌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제 센서 값들 그리고 이제 이벤트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옮겨졌다 눌렸다 뭐 이런 이벤트를 표시하는 뭐 이런 UX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이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아 근데 히트맵이라는 것 자체는 데이터의 누적 값을 가지고 이거에 이제 고도처럼 보이게 하는 그 기법이기 때문에 딱히 이게 열 이런 거 아니라 이제 어차피 이건 지도에서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지도에서 어떤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면 빨간색을 보이거나 그라디언트를 줘서 이제 좀 여기가 이렇게 트래픽이 몰리고 있다 아니면 이렇게 밀집도가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군데가 눌리면 주변 압력 값이 몰리거든요. 그걸 저렇게 히트맵으로 보여줘야지 좀 더 효과적이고요. 저 이제 그 시각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은 그 값만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네네. 네네. 예, 저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해커톤 할 때 당시에는 뭐냐면 센서 31개를 가지고 일단은 크게는 4분면 상단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분면 이렇게 프론트, 미들, 뭐 리어 그다음에 이제 이쪽 레프트, 라이트,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9개를 나누고요. 다시 분산값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잘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무게 중심이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리 꼬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계산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콘투어 쪽 그거에 대한 경계값을 다 구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를 좀 찾아서 아까처럼 이제 학생들의 자세 교정인 경우는 이제 이게 무게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이제 누워 있는 분들이 잘 있는 것 같아도 한 군데 무게 중심 그거에 대한 추이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값은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끝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주신 상무님께 감사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실 이제 대망의 네, 진짜 마지막 피날레죠. 네, 다행히 제가 오늘 30분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물품 선물 이런 걸 챙길 때 30명 기준으로 챙겨왔는데 네, 추첨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차라리 예, 추첨을 안 하는 게 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이 났고요. 어떻게 사실 토요일이고 직장인으로서는 토요일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이렇게 우라타의 예, 과장님께서는 예, 뭐, 저 사실 좀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둘째를 떼놓고 왔어요. 너와! 예, 네, 사실 굉장히 좀 시간 내기가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평일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남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저기 또 지역 분들 또 계시니까 아니면 저기 뭐 대전에 뭐 유성구 이런 데서 유성구에 뭐 있나요, 대표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각 제가 이 엠베드 페스트는 각 개발자들을 만나기 위한 미덥 정도 이벤트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 제 일이 전도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반젤리스트가 전도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예, 저를 믿으라라고 하면서 예, 제가 엠베드 OS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거나 혹은 오늘 행사에서 중요한 내용이었고 혹시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처음에 앞서 공유해드렸던 네, 제가 무섭게 나온 이 사진에 있는 여기에다가 내용을 알려주시면 혹은 밑에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담당자분을 연락을 해서 연락을 되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을 찍으시면 인식이 되게끔 제가 QR코드 준비를 했어요. 예, 잔머리 굴린다고 힘들었습니다. 네. 여기 강의, 요 강의요? 저희가 지금 오늘 했던 모든 내용은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위에. 녹화가 돼서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네네.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좀 어떻게 유진넷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십니까? 불편 필요 없는 내용은 괜찮으세요? 네. 책임님 그 사진 다 나와 있는 거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네, 저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는 자료는 제가 여기에 오늘 왔던 내용들을 추려서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딴 건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 대회 때 단체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찍고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시 여기 학생분 계세요? 대학생. 대학생 두 분에게는 요 노트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네. 아니 그리고 나머지 거 다 드리고 그리고 혹시 이거는 과장님 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애기 울면서 왔다 그래가지고 하나 따로 드려야 될게요. 그리고 혹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대전에서 오신 분, 대전 이상,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보다 더 먼 데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군요. 자 여기 하나 드릴게요. 멀리서 오신 분, 수장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 있으면 제가 많이 드릴 텐데 하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미국 네덜란드 안 됩니다. No 네덜란드. 미국 안 돼요. 저기 타이완 안 되고 아무데도 안 돼요. 한국 내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혹시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있어요? 경기도 성남 일산보다 먼데 있으세요? 대학생은 여기 있어요. 학생님 가져가세요. 또 멀리서 오신 분 있어요? 일산. 네. 어디서 오셨어요? 남양주. 네, 이건 마지막입니다. 끝났습니다. 손 들면 끝나는 거죠, 뭐. 네. 제가 준비한 노트는 여기 대학생 학생 두 분 여기 있어요. 네. 뭐 별건 아닙니다. 그냥 암 로고 새겨진 연필이 펜이고요. 그다음에 사진 찍고 난 뒤에 여기에 SBA에서 준비해 주신 텀블러가 있어요. 텀블러 하나하고 이거는 앞 로고가 박혀 있는 캐리어 왜 이렇게 뭐지? 네, 그 캐리어 박스 이렇게 두르는 뭐라 그러죠? 그거 밴드 같은? 예, 네. 그 터지지 말라고 한 건 밴드인데요. 예, 네. 하나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찍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찍고 가시죠.